대주님께서는 조금 술 드세요, 대주님? 술, 담배 뭐다 좋아하죠. 동자님께서 여기 술이 취한 모습을 흉내 내시려다가 가버리셨어. 이게 네. 술을 많이 드신다고. 아, 그리고 가슴이 아파요, 여기. 왜 이래. 아, 그거 했어요. 심근경색 스탠드 뭐야? 아, 받았어요. 수술하셨어? 오래전에. 아, 근데 너무 아파. 몇년 전에. 너무 아픈데? 근데 그렇게까지 수술했는데 술을 먹고 이렇게 환장해요. 못 살아. 왜 이래? 오늘만 살아, 여기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여기. 기분 네. 내키는 대로. 고집보다도 여기는 지금, 정신이, 운전치가 못해. 그러니까, 좀, 정신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본인도 힘들다 보니까는, 쩔어 있어, 항상. 좀 쩔어 있어요. 연애를 하시는데 고민이 많겠어, 옆에서. 궁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여기 궁합이. 안 좋은 소리 해서 미안해요. 아니, 근데 괜찮아요. 궁합이 맞으면 맞다 그러지. 조금이라도 맞고 좀 평범하면 그냥저냥 괜찮다 하겠는데 여기는 계속 아프네. 하여튼 막그 목도 쪼여와요 지금. 그냥 궁합이 안 맞단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도 목질환 여기도 조심하셔야겠다 여기. 여기도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신경계 질환인가?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타고 아프네. 또 아파. 하여튼 심근경색 또 조심하셔야겠다 소리 나와요. 그리고 뇌질환이랑 뇌경색. 요런 거 조심하시라 그래요. 이쪽 한쪽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 몸이 난리예요 난리.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몸이 만신창이에요 지금. 지금 맞아요. 지금 그러고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 여기가. 대주가 그래. 이래서 남자친구라 그러셨죠. 이대로 계속 사귀실 거라는데? 그래요? 제가 지금 사실은 안 만나고 싶은데. 여기 오늘 무슨 날이야 또? 아, 머리 아파.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거짓말 할수 없어요. 거짓말하면 공수가 안 나와요. 계속 만날 거래요, 근데. 생각은 본인도 그렇게 했어도, 인연줄이 끊긴다? 안 끊겨요. 안 끊기고, 만나요, 계속. 그리고 머리가 아파. 이 인연이 머리 아픈 인연이라 또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두분다 이렇게 사주가 높아서, 두분다 사주가 이렇게 높아. 싸우기도 싸우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시네. 두분 사이 괜찮아요? 안 좋아요. 싸우기도 골 아프게 싸워. 아우, 머리 아파.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속이 안 좋아서 구토는 하는데, 아닌데 자꾸 기도랑 속이 너무 안 좋아. 어디서 그러는 거야, 여기. 제가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본인이 그래요? 요새 좀 신경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속이 안 좋아. 그러니까 둘이 붙어 있으니까 충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커지고 몸수로다가도 이렇게 충이 생겨서 아플 수밖에 없어요. 붙잡고 살수록 아픈 인연이에요. 어우, 정말 머리 아파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헤어지시는 게 맞지. 맞는 인연이 맞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몸이 안 좋으니까 조심조심해서 헤어지셔. 좋게 좋게. 근데 헤어지면 여기 미련이 생긴다 그래. 제가요. 지금은 괜찮은데
막상 헤어지면 조금 생각이나 미련이 나. 그리고 좀 좋았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자꾸 새록새록 나서 좀 미련은 생긴다. 그래서 에휴,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만나볼까 해서 또 만나면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래서 헤어지신 게 맞다 그러신다. 네. 그리고 여기 남자친구분이 네. 두 분 다 사주가 높은데 더 촉이 좋아, 남자가. 어떻게 남자 쪽이 더 촉이 좋아? 여기도 촉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촉이 좋은데 쬐끔, 네. 요만큼 쬐끔 더 여기도 높다고. 금전수가 돈이 술술 빠져나가요. 저요? 예. 점점 이렇게 돈줄이 줄어든다 소리예요.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알바 같은 거 해요. 지금 뭐 할 알바요? 그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제가 조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풍파가 안 겪을 수가 없지. 근데 본인 개인 장사를 하시는 게 좋으시대. 네.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마땅히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국밥은 싫어요? 국밥? 싫어? 왜? 이 사람이 국밥 해요. 국밥집 펴? 환장 먹었다, 정말. 오늘 왜 그래. 노하우를 배워서 헤어져. 이미 배웠을 거잖아요. 근데 아니 봤잖아요. 근데 예, 하려고 몇 년 전에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안 맞지 본인한테 잘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주에 맞게끔 사업을 하셔야지. 뭐 붙어 있는다고 이 사람이 해서 잘 되나 본인이야 잘 되는 거지. 같이 있지는 않아요 저희.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찮게도 그래도 국밥집 옆에서 하는 거 몇 번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 거잖아요. 돌아가는 실정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국밥집에서 조금 더 배우셔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본인은 장사 잘 돼. 아 그래요? 사장님 소리 듣고 사실 수 있어. 국밥집 하셔.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국밥집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서도. 아 그래요? 예, 근데 잘 인연이 안 닿아서.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래. 너는 왜? 못한다. 아니요 잘이요. 너는 국밥이 딱이요. 아니요. 얼굴은 사모님같이 고급진데 하여튼 국밥집이 맞아. 국밥집도 요즘은 다 고급스러운 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니 좋아. 이렇게 계란 불어갖고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는 국밥 팔면 뭐 콩나물 해장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고 국밥을 하기 위해서 뭐 무조건 순대국밥 뭐 이런 건 아니고 해장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하면 잘 되셔. 아예. 잘 오셨네. 잘 물어보셨네. 아 근데 좀 특이하긴 하네. 어우 머리야. 오늘 머리를 몇 번이나 잡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헤어지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서로 좋게 좋게 친구처럼 잘 남아서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사실 혹시 금전 문제는 어떻게 안 될까요? 아 남자친구분이요? 네. 저하고 금전 문제가 엮였거든. 근데 여기는 돈이 자꾸 쳇바퀴로 돌아요. 자꾸 메꾼다고. 벌면 메꾸고 벌면 메꾸고. 본인은 효율성 있게 본인이 돈을 벌 적에도 효율성 있게 뭐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여. 그러니까 헛짓을 하고 다닌다 이 소리입니다. 헛짓거리를 한다 소리가 나와. 오늘 자꾸 이렇게 직설적이게 얘기하기 싫은데 자꾸 그런 말이 나와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좋아요. 야, 헛짓거리를 하고 다녀 이 양반이.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헤어질 생각이 있고 그런 마당에 뭘 돈을 빌려줘. 아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요. 그리고 돌려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시면 안 돼.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적에는.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네. 할 적에도 내 여유 자금이 있는 한 선에서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을 선에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인간관계수로다가 다 깨져. 금전수란 게 그래요. 네.
골치 아파. 그래서 많이 빌려줬어요? 얼마나 빌려줬어요? 많아요.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돼요. 골치 아파. 어우, 그래서 아까 올 때부터 골이 아팠구나. 그래서 지금 돌려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아, 근데 받기가 쉽지가 않겠는데 여기. 지금. 네? 여기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는 못 받아도 조금씩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어, 못 받겠어요 돈을. 못 받겠어. 돈을 벌면 이 사람은 네. 자꾸 딴 데다 써. 그 돈을 어디 투자하면 투자하는데, 일하면 일하는데, 아니면 놀면 노는데 네. 응. 이 돈은 이미 쓴 돈이야. 그래서 본인이 이쪽으로 줄 생각이 없어 지금. 그리고 계속 만난다 한들 어, 여기 사상을 바꿔야지, 가치관을. 돈을 받으려면 그래서 돈 받기가 쉽지 않겠어요. 미안하지. 돈 받으려면 여기 사상을 바꿔놔야 돼. 돈을 돈으로 안 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쉽게 벌고 쉽게 벌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돈이 얼마나 그렇게 뼈 아프게 번 돈인데. 그리고 남의 돈 그렇게 함부로 빌려달라고 쓴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믿게 못해. 앞으로도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간에 돈을 그렇게 함부로 빌려달라 그러고 쓰고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셔. 여자고 남자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여자가 만나는 여자가 있거든. 여자요? 네.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있네요. 근데 있는데 뭐가 중요해. 있거나 말거나 헤어지면 되지. 그래. 근데 돈 때문에 그러잖아. 골치 아프지 그게. 심증만 있지 증거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니 근데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뭐 잡는다 하는데 그거 뭐. 아, 저요? 아니 여자친구 이 바람을 폈어. 근데 네. 그 바람 핀 걸로 증거 잡아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 빌미로 헤어지자 하려고. 지금 자기는 없다 하니까 자기 죽어도 없다 하니까. 근데 왜 자꾸 못 헤어진다 소리가 나와? 아이고. 못 헤어진다 소리는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질 수 있으면 헤어지셔. 헤어지는 게 낫지. 2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받으면 좋지. 근데 크, 쉽지가 않아 여기는 받기가. 돈 날 구멍이 없네 여기는. 마음이 아프네. 아, 가슴 아파.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사람은 잘 풀릴 것 같아요. 풀리겠어요 지금? 똑같아요 그냥. 안 풀리지.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쳇바퀴인데 뭐. 본인 건강수나 신경 쓰라 그래요. 건강수도 신경 안 쓰는데 어떻게 잘 풀려. 생각하는 것도 지금 이상해 좀. 쩔어 있다니까. 알코올, 카페인, 여러 가지로. 아, 맞아요. 계속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신으로 살아, 그냥. 헬렐레 팔렐레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있으면 돈. 돈 받고 투자하고, 돈 받고 투자하고, 돈 받고 쓰고. 오는 여자마다 하지 않고. 여기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옳은 정신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포자기하고 지금 모든 걸 놓고 정신없이 사니까 본인은 본인 옳은 정신으로 가져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돈도 다 메꾸고 본인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새 출발하면은 본인 돈 이거는 나중에 다 메꿔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또. 근데 이 상태로 연분 이어나가면 본인 계속 알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계속. 본인만 힘들어져. 마음, 정신, 몸, 금전 계속 힘들어요 지금. 그 뭐 애기도 아니고 어하둥둥 이렇게 키우면 뭐하냐고. 애기 키우는 거 지금.
비행 청소년도 아니고 왜 이래? 정신 차려야지. 내 정신 차리겠냐고. 55년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차려? 못 차리지. 본인이 엄마 두 번 할 거 아니면 하지 마라. 머리 아파. 알겠어요. 마음이 많이 텁텁하겠어.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 응? 국밥집 하면 희망이 있다고.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다고. 물론 처음엔 힘들죠. 국밥집이 왜 안 힘들겠어.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뭐 될 문제가 아니요. 본인이 능력 좀 모아가지고 국밥집을 하셔. 좋아. 근데 그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지금. 그럼 아르바이트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일 해봤다면서. 그 해본 일, 안 해본 일 다 해봤잖아. 해보면 돼. 안 해본 일도 여러 가지 여러 번 했으니까. 수십 번 바뀌었잖아요, 일하는 것도. 그러긴 하죠. 응, 그러니까 국밥집도 별거 없어요. 본인도 국밥집 가서 국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그게 뭐 어려워. 사람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거 이역 되면 속 한 풀이 있어갖고 그거 하느니 국밥집 차려서 사는 게 낫지. 그게 나서. 집에서 요리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저 걱정되는 거지. 먹고 살려면 뭘 못해. 이 사람이랑 붙어있는 것도 욕한 건데 뭐. 그분보다 국밥집이 낫다니까. 이분이랑 곁에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밥집은 쉽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 무서워? 진짠데. 깜짝이야 정말. 너무 똑같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누가 똑같이, 상황. 이 사람 얘기를 너무 진짜로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그래서 맞는 말씀 하셔가지고 내가 웃음밖에 안 나와. 할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아이고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요. 걱정. 그럼 저는 저기 헤어지면 남자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아유 국밥집만 차리기만 하면 생기지. 남자가 끊이질 않아요. 국밥집으로 이 미모에 이제 저기 기주를 보려고 국밥집에 줄을 선다. 그러셔. 그래서 남자친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들어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본인이 또 그때 가서 또 양다리 거치지 마라 이 소리 나와요. 할머니가. 아우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어? 마음 수양을 좀 하셔야지. 남자 만날 적에도 좀 잘 보고 잘 들여다보고 어떤 남자인지 좀 보셔야지. 응? 걱정이네. 국밥집을 차려도 그 국밥집에서 번 돈을 또. 머리 아파.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잘 만나셔야 돼. 응? 남자 본인을 좀 기르셔야 되고 건강한 사람 만나시고 그러셔야 된다고. 정신 건강한 사람. 네. 몸도 건강한 사람. 그래야 뭐 본인 국밥집이라도 한 그릇 날라다 주지 않겠어. 도와주러 오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잘 사시면 돼요. 남자분은 또 들어와. 아이고 알겠습니다. 헤어져도 금방 또 들어와. 남자는 걱정 안 하셨대. 국밥집이나 차려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